넘버를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잖아요. 네. 가지고서 이제 바로 장착을 해드리잖아요. 그냥 빨라요. 아...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계약을 하고 가야 그때 가서 넘버 찾으러 다니거든요. 그리고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항상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뭐 접수를 늦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경상도 천이셨어요 원래? 네. 아, 서울인데 정류받으니까 주소를 시골로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나중에 주소를 또 옮기면 또 서울로 바뀌는 거예요? 주소지 서울로 바뀌면은 바꾸셔야죠. 서울로. 아, 무조건 바꿔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유가보조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나라에서 해주는 게 아니고 시에서 주는 거거든요. 선생님 주소지 서울인데 경상도에서 유가보조 받으시면 안 되잖아요. 저 유사계약서가 사장님 돼 있으신 거죠? 아니요. 와이프로. 사모님? 예. 네. 사장님으로 사업자가 없으신 거네요? 예, 없는 거 새로 내야 돼. 요거 사장님 이름으로는 한 거 맞죠? 예. 저기, 축 늘려가고 하는 그 제작증은 20일인 게 21일쯤에 온다 하던데. 이건 현대 거예요. 네, 현대 거 주시면 되고요. 협회는, 자, 우리가 경남시 시청에서 이제 허가를 주는데, 그 다음에 나머지 허가에서 필요한 모든 서류들은 다 협회에서 만들어주는데, 선택사항이 의무는 아니고, 협회를 가입을 하시게 되면, 가입비 30만원에 매월 만원이고요. 협회를 가입을 안 하시면 12만원에 매월 만원. 저희가 등록을 할 때 축이랑 리포트 담은 것까지 추동세가 부과가 되면은 제가 더 요청을 할 거고요. 만약에 제가 요청을 따로 안 드렸으면 이 현대거 포토만 추동세 나간 거예요. 나머지 축 연장이랑 리포트 관련해서는 선생님한테 별도로 고지서가 날라올 겁니다. 그때 그거 납부하시면 되고요. 넘버 추동세는 말 그대로 영업용 넘버가 선생님이 넘어올 때 치동세입니다. 창고가 얼마 남는 거예요? 다음 주 화요일이나 수요일 정도에 예. 경남 합천 내려갈 거예요. 화요일이나 수요일이요? 네, 내려가서 접수를 할 건데 접수를 하면 담당 공무원이 정상적으로 서류가 다 들어오면 접수증이라는 걸 줄 거예요. 제가 접수증 받아서 그 사진을 주는 거예요? 네, 사진으로. 아. 접수증 받아서 선생님한테 사진을 보내드릴 거예요. 접수증 확인하시고 잔금은 그날 주시는 거예요. 접수증 나온 날. 그러니까 잔금은 화요일이나 수요일이 되겠죠? 다음 주요? 네. 여기서 추가로 더 들어가는 건 없는 거죠? 있죠, 보험료. 아, 보험료. 그러니까 그 카드 그런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업용도 뭐 한 가지 가능한 건 전국에서 저희밖에 없어요. 넘버를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잖아요. 네. 가지고서 이제 바로 장착을 해드리잖아요. 그냥 빨라요. 아...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계약을 하고 가야 그때 가서 넘버 찾으러 다니거든요. 그리고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 거예요. 저희는 이제 항상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뭐 접수를 늦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화요일이나 수요일? 네. 이번 항목에 보면 추후 매도용 인감 하나 있었잖아요. 그게 뭐냐면 자동차 판매용 인감이에요. 영업용 넘버는 처음 사보셨잖아요. 네. 동사무소 가셔서 자동차 판매용 인감 떼러 왔다. 그러면 사는 사람이 인적사항을 달라고 할 거예요. 제가 그걸 알려드릴 거예요. 인적사항을. 그걸 좀 내용을 좀 문자로 좀 잘 보내주세요. 네. 그래서 보내드릴게요. 네. 중간에 이제 허가 떨어지고 하면은 저희 담당자가 전화드려서 영업용 보험 가입을 해달라고 할 거거든요. 네. 영업용 보험은 아시는 곳 있으면 아시는 곳 가입하시고. 아, 이쪽에서 해주세요. 네, 그러면은 보험 가입해서 연락 왔을 때 네. 디젤 트럭에서 가입해달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네. 그럼 중간에 유류카드는 제가 한번 전화를 드리라고 할 테니까 전화 왔을 때 상담 한번 받아보세요.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안 가능하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 또 알려드릴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딴 것도 설문 좀 받으시면 좀 적용해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네.